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탑콘맨. 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힌트 주시죠. 임영웅과 공감. 야, 근데 임영웅이면 젊은 사람일 텐데. 아니, 그렇게 안 젊어요. 아, 그래? 이 친구 서른 초반입니다. 지중해 국가 출신. 지중해 국가면 지중해 국가 중 하나? 어디 저기 이탈리아 남부? 밑에도 있잖아. 현재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 아, 현재 또 뛰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나 1단계 못 맞춰.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중해 국가에 뛰는 선수들. 알제리? 뭐 모로코? 정답! 모하메드! 네! 뭔지 몰라. 뭐라도 있겠지 하고 찍었어. 알제리! 대얀! 네! 이거 저거 아니야 그거? 어? 나쁜 거. 아니 근데 나쁜 건데 색이 다르잖아요. 뭔데? 아 이게 뭔데? 이 선수 이름과 이 국가와 비슷한 이름. 와, 기야? 저게 어느 나라 국기지? 알팅! 안드레아스! 네! 나가 이제 안도라 생각했어. 그래서 안드레아스. 아 안도라, 안도라도 있지. 안도라도. 어디지? 나 모르겠는데. 형케! 기안? 네! 기안이네. 인종차별. 아씨. 그린우드. 어? 극장골. 극장골이면 부천인데 요즘에. 어, 맨날 야, 쉬우면은 항상 이상한 힌트를. 그러니까 주는 거야. 힌트를 이상하게 내니까 우리가 못 맞추는 거야. 솔직히 지금까지 힌트 듣고 맞춘 사람 있어요? 구독자들 중에 약 한 500회 정도 나오죠. 맨유 그린우드가 지금 19살인가 그렇잖아. 어리잖아. 임영웅 몇 살이야 도대체? 띠동갑인가 보다. 같은 띠인가 보다. 임영웅 나이 알려드릴게. 어. 91년생. 아, 임영웅 91년생이야? 야, 이건 탁골맨이 아니지. 91년생인데. 힌트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탈리아 출신. 야, 그럴 줄 알았어. 나 이탈리아라고 했지. 이탈리아가. 이렇게. 설마. 발로텔리? 네. 알딤. 아, 카사노. 네. 너무 재수없었는데 잘렸어. 아니 찾았어? 맨유에서 뛰었었고 극장골을 넣었다. 극장. 맨유에서 뛰었다고 단정 졌어. 이미. 어, 난 단정 졌어. 3 월드컵 경기장. 왔었어. 그냥 네가 해. 너가 틀리면 거기 그냥 주워먹게 할게. 마케다! 아, 너 마케다, 너. 야, 마케다 뭐가 잊혀져? 안 잊혀졌지. 기억 안 나줬잖아. 어. 마케도니아. 아이씨! 야, 양아치다. 야, 아, 막... 극장골. 그때 아, 저기랑 아스톤 빌라죠. 파나시나이코스에서 그리스 상암은 왜? 상암이랑 인종차별을 조합해보면 또 아프리카 인종차별 뭐 있었는데 그냥 그거 했었어? 언제? 상암에서 그래? 근데 어찌됐든 인종차별은 사실 축구계에서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알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알팀 축제라리에요. 네.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네. 어우 꼬매기 싫어. 네, 오늘도 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 한번 뭐, 기억해볼 수 있는 뭐 시간. 재밌게 끝나네요. 네, 그래서 아, 오늘도 탁골맨에서 또 마케다 선수에 대한 또 기억을 떠올려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때려요? 아, 맞다. 나 막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 이놈아.